이렇게 들어가지고 아, 네. 네. 얼마나 좋아하면 찾아서 여기까지 소문이 나요. 한 달에 음식을 예전에 제가 배웠었거든요. 아 배웠어요? 네 이태리 음식도 배웠고 한식도 배웠었어요. 네. 이거를 좀 크로스 오버 해서 어떻게 믹스를 할까? 네 퓨전으로. 어. 네. 그럼 오늘 왠지 막 네. 치즈들이 좀 있나요? 치즈도 있고 파스타 있는데 와. 거기 된장도 있고요. 된장도 파스타에 된장. 저희한테 네. 실험하시는 건 아니죠? 진짜. 이거 기네요. 맞긴가.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묶어 놓는 스타일이에요. 스타일이. 늦게 들어와도 청소는 좀 하고 자고. 예. 야, 딱 분위기가 호환이 다 빌렸고 이제 남자 한 번만 딱 들어오면 되네. 이 방은 이제 무슨 방입니까? 아, 이 방은 그냥 저 뭐 컴퓨터도 쓰고 그리고 우리 저기 동생들 매니저들 막 늦게 끝나면 와서 아. 잠도 자고. 아니 그러니까 저 이거 보고 보는데 꽤 높으시네. 아 그런 식이에요. 아 아니 저 시디에요. 아 그렇지 않아요. 아, 가요도 아. 많고 팝도 많고. 네. 아 20년이네요. 아 윤종신 선배님 음악 좀 들으시네요. 아유 윤종신 씨 시디 있죠 당연히. 이 시디가 93년에 나온 맞아. 제 3집이에요. 아. 나왔는데 이때. 네. 앨범 엘크가 내 호텔방에 걸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와 강남길이 앨범 냈다고. 그 사진이 강남길 씨. 아 진짜. 예. 있네요 진짜 예. 얼굴에. 네, 조정 저희가 예, 오빠 잘 생기셨었네요. 어? 네. 지금 유인아 있대네요. 여섯 대. 네, 스물여섯. 맞아요. 제가 내 그때 때니까. 그때 정란 씨가 저희 프로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할 때. 아, 고정은 프로그램도 했어요. 네, 고정은 프로그램도 했었죠. 그래서 네. 좀 불편한 게 있네. 왜요? 불편해요? 저희 분이 왜? 불편해요. 고맙습니다, 그러면. 네. 빠라빠빠이 듣고. 빠라빠빠이 듣고. 다 지난 일인데. 무슨 소리야, 이게? 이제 여기가 우리 여배우의 침실. 아 여기가 침실이에요? 네. 아니 어떻게 입구에 대문 앞에 침실을 보통 침실을 안쪽으로 놓는데 구조상으로 저쪽이 그런데 네, 원래는 저쪽이 제일 큰 방인데요. 네. 그냥 저 방을 다 드레스룸으로 만들고 네. 어차피 침실은 잠만 자는데 뭐. 그리고 방이 안방이 너무 커갖고 텔레비가 너무 멀어서요. 그래서 나쁜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아, 그리고 또 지금 나이적으로 이제 너와는 올 때가 됐잖아요. 근데 와 침대 들어가니까 끝났는데 정말 아늑한데요. 집은 근데 갑자기 여기 있는 홍진영 씨 집처럼. 잠깐만 이게 누구야? 이거 김현아다. 내일의 사랑의 김현아. 이거는 진짜 둘? 진짜 생각 옛날 생각 난다. 그럼 확실히 인기가 소설을 얘기할 때 어느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? 드라마 할 때 진짜 모자도 못 쓰고 다닐 정도였어요. 모자를 막 진짜 모자를 다 뺏어 간다고요. 그냥 네, 그 정도로. 어? 네, 막. 그때는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다 팬레터. 네, 맞아요. 그렇죠. 손편지, 하갈, 손편지 다 받고. 네, 손편지, 하갈 뭐 손편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. 그거를 못 버리겠어요. 어디 있어요? 갖고 있어요. 정성이니까. 아 진짜. 아니, 저기 이거 여기네. 이거요? 천하장사가. 아, 차비가 안 좋았어요. 이게 정성이잖아. 이게 20년이 넘었는데도 하나 정성이.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. 맞아, 맞아. 이름으로. 이거 다 하나 이름인 거예요. 김현아. 아 요즘에는 이거를 휴대폰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고 다 하죠. 옛날에는 이렇게. 안에 다 이름. 휴대폰에 이렇게 보이라고. 보이라고. 아, 이름을 몇 번을 쓴 거야. 안에 뭐가 이름이라는 거야 이게. 김현아, 김현아, 김현아 계속 써서 김현아. 아, 이거. 안 보여? 이 대빼기 주세요, 대빼기. 뭐야? 봐봐요. 아니, 누가 뭐예요? 너무 우리 사진 너무 튀어. 잠깐만요. 바로 이거야. 누가 이런다니까. 다 다른데? 안미경 씨께서 언제나 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사랑도 이루시기. 아직까지.
딱 봐도 방문이 두 개로 나뉘어져 큰 방.